안녕하세요. 숙성입니다. 키네마스터의 효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자, 이런 프로젝트인데, 효과는 아래의 타임라인에서 어떤 클립도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고, 단지 플레이헤드 있죠? 재생헤드를 효과를 적용할 곳에 딱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 제일 앞에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효과를 적용할 때는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를 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효과라는 거 있죠? 효과, FX, 이펙트예요.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효과 다운받은 것이 쭉 나옵니다. 베이식 이펙트의 제일 위에 거 있죠? 이거 터치하면은, 제가 자주 쓰는 그, 이 모자이크가 여기 있습니다. 모자이크. 모자이크는 어떤 사람 얼굴이라든가 뭐 보여지면 곤란한 그런 부분 있죠. 온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이런 거할때 모자이크 쓰이면 참 편리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엠보싱 두 번째 엠보싱 있죠. 이걸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엠보싱, 엠보싱 효과요.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 아래에 왔죠. 여기 아래야.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지금 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와 있어요. 그리고 화면을 보세요. 화면에서 요 부분만 지금 되어 있죠. 요렇게. 양쪽 가에는 엠보스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엠보스가 선택된 상태에서 화면을 이렇게 터치하면은 화면을 이렇게 보면은 자, 화면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 아래쪽에 오른쪽 아래쪽에 보세요. 오른쪽 아래쪽에 여기 이제 조절점 있죠? 여기 조절점. 이걸 약간 위로 올려보겠어요. 이렇게 올리면 조절점이 잘 보이죠? 여기 조절점. 이것을 조절해서 크기를 조절합니다. 이렇게. 작게 하든 크게. 전체 화면을 하면 크게 해가지고 화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장을 누르면 되겠죠? 저장을 터치합니다. 저 위에 저장 있죠? 이걸 터치해서 제작합니다. 그럼 플레이 한번 시켜볼게요. 이렇게 완전히 엠보스를 넣으니까 완전히 다른 화면이죠. 새로운 다른 느낌입니다. 이 원래 이런 이 화면인데 엠보스를 넣으니까 이렇게 아주 특이한 느낌을 줍니다. 이런 효과. 그에 또 다른 하나를 더 적용시켜 보겠어요. 자, 레이어로 갑니다. 효과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레이어로 가서 효과, FX 있죠? 이펙트 효과입니다. 이걸 터치해서, 이번에는 수채화 있죠? 수채화 느낌. 이걸 터치하면은, 컬러가 수채화처럼 보입니다. 수채화 터치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옵션이 하나뿐이죠? 그래서 이걸 터치해서, 터치하면 화면을 보세요. 가운데 딱 있죠?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일단. 저장을 해서 다시 보면은, 요 아래쪽에 여기 조절점 있죠? 아까처럼. 그래서 요걸 약간 위로 올립니다. 위로 올리면은 이렇게 이 선택된 부분만 이렇게 할수 있겠죠? 수채화로 할수 있고 전체 화면을 하고 싶으면 이 크게 확대시킵니다. 이렇게. 그럼 수채화 느낌이 나죠? 자, 이렇게 수채화를 할수 있고 자, 저장해서 플레이 시켜보면은 플레이 시키면은 뭐 이런 원래 오리지널로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 되죠? 또 하나만 더 적용시켜 보겠어요. 자, 여기서, 이런 화면에서, 자, 효과를 적용시킬 곳에, 아까도 말했지만, 타임라인에서는 설정을 하지 않고, 재생헤드를 효과 적용시킬 위치에 갖다 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갖다 놓고, 레이어 터치해서, 효과를 터치해서, 효과, 이게 지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이걸 한번 해보겠어요. 네온 사인, 네온 사인을 한번 적용시켜 보겠어요. 네온 사인을 자, 그리고 네온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자 보세요. 화면을 한번 보세요. 아주 특이한 흑백을 이렇게 자 프레이합니다. 이렇게 느낌이에요. 이것을 화면을 좀 크게 해가지고 전체를 다 적용시켜 보겠어요. 이렇게 전체를 다 적용시키고. 적용시킬 길이는 이렇게 아래쪽에 지금 타임라인 보세요.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길게 하든지 짧게 하든지 하면은 그 구간 동안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프레이 시켜볼게요. 프레이 시켜보면은 이렇게 이것이 흑백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흑백으로 하니까 좀 특이한 느낌이 나죠. 여기 음악을 놓고 하면은 더 아주 멋진 영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효과를 적용하는데, 그럼 효과는 어디에서 다운받느냐면은 여기 SS도 있죠. 이 SS도는 여기도 있지만은 제일 앞에 초기 화면에서 여기 초기 화면에서 보면은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SS도죠. 이걸 터치해도 됩니다. 이걸 터치하면은 효과는 이 FX 있죠. 이게 FX 이거 여기 FX 요게 효과입니다. 효과 이거 이 폴드입니다. 이걸 터치하면은 노이즈 효과 제일 앞에 있죠. 노이즈 효과 이걸 터치해 보겠어요. 노이즈 효과 터치하면은 여기 효과라고 떠 있죠. 요겁니다. 효과로 떠 있죠.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다운로드 하시면은 여기 다운로드 있죠. 이걸 눌러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운로드 터치하면은 설치됨이라고 떴죠. 그러면 설치가 됐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노이즈 효과 어떤 거냐를 알고 싶으면 이걸 터치하면 되겠죠. 이 부분을 터치하면 되겠습니다. 터치 한번 해볼게요. 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에 FX 여기에서 효과를 쭉 다운받으면 됩니다. 효과는 이렇게 한번 다운받으면 자꾸 새 것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쭉 다운받으면 효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그 키네마스터의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 그 효과의 이펙트를 다운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